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속적 가치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만을 따르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들을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예정하신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희노애락의 인생사에서 저희들은 흠결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의지와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발버둥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온 이성을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가 저희들 삶의 일순위가 되게 하셔서 생활의 예배화가 저희들 삶 속에 구현되게 하옵소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고 흠 없이 살아라 고 명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명령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의 때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세속적 가치관을 좇아 살아온 결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오니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으며 자복하고 통회하고 주님께 묻고 답을 받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형성된 삶과 사고방식의 틀을 파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장년교구 연합수련회로 모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어지는 중고등부와 초등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청년교구 여름수련회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행사로 집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한조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 예배당에 모이신 교우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교우님들과 그리고 그 밖의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우님들 모두가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 교인과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작년 교구와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며 찬양 리바이벌 후 홍보관 1층에서 다가를 나눌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일, 22, 23 교구, 40일 교구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각각 교원 가평 비전센터와 선교기념관 2층에서 열립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주 딱따구리 수련원에서,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광하 그레이스 힐에서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적 삼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곳 양화진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선물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미국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상을 받은 영화는 벤허입니다.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은 영화로는 타이타닉과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카데미 상은 23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지만 1961년 벤허가 상을 받을 때는 14개 부문이었고 벤허는 12개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되어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성탄이 가까워지면 케이블 TV에서 벤허를 방송하곤 하는데 교우님들께서도 전체로 또는 부분 부분으로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주후 26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던 이스라엘이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배경입니다. 유다 벤허는 예루살렘의 대부호의 아들이었고 로마 사람 메살라는 전 유대 총독의 아들이었으며 14살 때까지 벤허의 절친이었습니다. 이후에 메살라는 로마 군대의 호민관, 호민관은 천부장 정도 됩니다. 호민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메살라는 벤허에게 유다 제국, 로마 제국의 유다 통치에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벤허가 그 요구를 거부함으로 두 사람의 우정은 마침내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새 총독이 부임할 때 벤허와 여동생이 그 행진을 구경하다가 여동생이 실수로 기왓장을 떨어뜨려 말이 놀라는 바람에 총독이 낙마하여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일 기와를 떨어뜨린 것은 총독을 살해하려 한 것이라는 이유로 벤허는 갤리선 즉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신세가 되었고 여동생과 어머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메살라는 그 일이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온한 유대인들에게 준엄한 처벌의 본보기로 또한 자신의 출세를 위해 그렇게 비열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보통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데 벤허는 복수심으로 견디며 3년이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강철 같은 체력과 고통을 참는 인내력, 감정을 조절하는 절제력까지 얻었습니다. 갤리선의 최후 지휘관인 아리우스 집정관, 그는 제독입니다. 그 아리우스는 벤허의 비범함을 알아채고 그에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검투사나 전차 기수로 일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지만 벤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때 로마군 함대와 마케도니아 해적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한 해적선이 집정관이 탄 배를 들이박는 바람에 아리우스는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벤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조하여 선박 잔해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자신의 군대가 대패했다고 여기며 자결하려고 했지만 벤허가 막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리우스가 탄 배만 침몰했을 뿐 전투는 대승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개선 장군으로 로마로 귀환했고 나라 소속의 노예인 벤허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를 해방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총독 암살 미수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벤허를 완전히 사면해 주지 않았고 아리우스의 개인 소유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그 후 벤허는 로마 전차 경주에서 5번이나 승리하여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아리우스 집정관은 벤허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다음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로마 제국 권문세가의 귀족의 아들이 된 벤허는 유대로 돌아와 메살라에게 복수하고 한센병에 걸려있던 어머니와 여동생도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리우스 집정관이 벤허를 자기 양아들로 삼을 때의 장면이 이러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파티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나는 내 생명의 은인과 함께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로마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 기수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내 말로 다섯 번이나 전차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는 그를 죽은 내 아들을 대신하는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벤허를 자기 옆에 세우고는 우리 둘의 유대감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 모두와 그 유대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입양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 아리우스는 이제 내 이름을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내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빼어서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반지를 내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사람들은 큰 소리가 나도록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벤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 제게 새 삶과 새 가정, 새 아버지를 주었습니다. 그 운명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나를 떠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아리우스의 아들로서 이 반지를 항상 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리우스 집정관이 벤허를 자기 양아들로 삼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택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내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내적인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절반 이상의 대답은 레위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읽곤 하지만 특히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레위기를 읽는다고 농담하곤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수면제용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그 구별된 삶,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음과 삶이 성숙해지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재능을 구별해서 사용하며 자신의 소유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삶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삶을 구별, 거룩으로 가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음은 외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소극적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나? 모든 사람은 자기 벽장에 해골을 갖고 있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비밀을 갖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도 똑같이 온전하라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룰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완전하고 온전하며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신약에도 흠이 없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노아, 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완전하고 온전하며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바른 삶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필요 없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한 행동과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선한 행동을 모두 모아서 그것을 한 사람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행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노아, 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완전하고 온전하며 흠이 없다고 평가를 받은 것은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완전, 온전, 흠이 없음 등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에서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리든지 그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제물, 즉 짐승이 완벽해야 하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 한 마리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물이 온전하다는 것은 제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 즉 구별된 삶과 흠이 없음,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사는 사람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격려, 박수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또 교회에서 어떤 일로 섬기든지 그 섬김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혹 이런 질문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사람은 서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또렷하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언약에 속한 사람들과 언약 밖의 사람들, 의인과 죄인,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또렷하게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 풍조 즉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 욕망을 갈망하며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억지로 끌려오기도 하고 가까운 길을 멀리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성품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베소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아니며 진노의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풀어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들이 된 양자, 아들의 명분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양자 혹은 양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모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 생부 생모에게 버림받았다, 부모를 닮지 않았다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까지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아기를 낳고 1년도 키우지 않는 사람이 30년도 더 지나 나타나서는 생부 생모라고 주장하면서 한 가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30년 이상 연락이 없으면 남과 같습니다. 영화 배너에서 배너가 아리우스 집정관의 양자가 될 때 그를 흘겨보거나 째려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큰 소리로 박수를 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배너는 명실상부한 아리우스 가문의 가족이 되었고 아리우스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모두 낭비했음에도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즉 아들의 아들됨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에 또 나갔다가 돌아오면 또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라는 당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함이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자신의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부와 권력, 명성 등을 가진 사람이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가 정치인으로서 특권만 누릴 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만약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기업이나 기업가가 있다면 동일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것 역시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은혜만 누리려고 할 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오블리주를 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심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에베소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삶에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삶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십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우뚝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은총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에베소의 가치관,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서 살고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은 지나고 나면 허전함, 허탈함, 허무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귀족은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귀족다운 귀족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의무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창세 전에 구별하여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가 변화된 저희들은 거룩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에베소의 가치관에 머물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10년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삶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은총의 통로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됨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